네, 오늘 뉴스 키워드 무상증자입니다. DLENC가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공시인데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식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증자 비율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뭐 현금 배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이 뉴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DLENC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대 강세력 보이면서 13만 원대 흐름인데요. 네. 이 내용 분석해 봐야겠죠? 네, 예. 100%니까 이제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더 준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일정을 확인해 보면은 예. 이제 주주 확정일 권리락일은 내달 8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주를 내가 더 받고 싶다고 하면 이 전까지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신주 배정일은 4월 11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행 재원은 1,070억 원으로 이제 공시가 되어 있고요. 무증하면은 당연히 그만큼 지금 두 배로 유통 주식이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통상 호재로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주식 수가 늘어나서 한 주당에 이제 한 주당 가치는 희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뭐 거래량이 풍부해져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할 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기업 가치가 무상증자를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회사 자체가 어떻게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이런 공식은 좀 위험하고, 사실 예전 사례를 보면은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내려갔던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무래도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평가다 이런 그 진단이 시장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무상증자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DLENC는 작년 1월에 대림산업에서 물적 분할이 네. 된 그런 기업이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무증 외에도 또 현금 배당 얘기도 나왔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적 분할되면 이제 주주들의 그 마음을 좀 달래고자 좀 이런 걸 좀 제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뭐 아크로나, 이편한세상 예. 이거 거기서 이제 DLENC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뭐 아크로나 이런 이편세상 브랜드가 좋아서 이렇게 접근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책을 지금 내세웠는데 당시 향후 3년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를 현금 배당하겠다. 그리고 5%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현금 배당 보면은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2,700원의 현금 배당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2021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10%에 해당되는 규모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연히 뭐 약속했던 말을 지켰고요. 배당금 이번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무상증자가 무조건 이게 주주 환원책이냐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졌다. 10% 배당했고 무상증자 했고, 그래서 5% 자사주 매입도 역시 이제 일정에 맞춰서 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DLENC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뭐 펀더멘털이나 실적 이런 게 좋아져야 하는데, 뭐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건설주가 기대받고 있긴 하잖아요. 이제 이거 말고는 사실 딱히 뭐 찾기 어렵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 뭐 새 정부 들어서 관심 안 받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래도 관심 가져서 만약에 뭐 수주나 해외 수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 한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